아침에 청양산 두실마을에 낙동강 운물을 담았습니다. 청양산과 문명산을 병풍을 삼은 두실마을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두실마을은 해발 500m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낙동강 오마교에서 한티 계곡으로 운무가 흐르네요. 청양산 사이로 흐르는 한티 계곡에는 운무가 다리를 놓은 듯 합니다. 청양산의 깨끗한 아침 공기를 느끼며 두실마을은 넓은 바다를 헤쳐가는 배의 형상과 닮아 있습니다. 청양산성에서 보면 청양산 뒤쪽에 주성이 있는 곳이라 하여 공민왕 때 이곳을 두실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배의 형상을 닮은 베드로야. 봉화를 올렸던 봉화제. 세둥지 모양을 한 세평지. 주성을 품은 두실마을에서 오늘 문득 병풍 속에 들어와 운무가 채워놓은 구름 위를 걸어봅니다.